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 6월 29일 월요일 매일 새벽 기도회 제목 두루마리 본문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오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냐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다가 그동안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금식일에 모인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일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 예언을 들은 지도층 인사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낭독하는 대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놓고 기록자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여호야김 왕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어떤 후손도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온전히 묻히지 못하고 시체는 땅 위에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자녀들과 측근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천종치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왕에게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의 종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의 거리가 있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했던 말들은 성경으로 묶여져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호야김처럼 반응할 것이고 어떤 이는 대신들이나 백성들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나 바룩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십시오. 합심기도와 개인기도 하신 후에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